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벌써 이제 3주제, 네, 1회차의 3주제인데요. 아까 MBTI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. 이번에는 애니어그램이에요. 애니어그램. 어떻게 탄생되었는지, 고대 문명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. 9가지입니다. 애니어그램은요. 한번 특징 자세히 살펴볼게요. 일단 애니어그램을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. 오늘은 MBTI도 테스트하시지만 애니어그램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. 애니어그램 앱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무료 앱, 네, 교재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에서 한번 가셔서 애니어그램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. 애니어그램은 MBTI하고 좀 다른 게요. 좀더 어떤 기운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원리,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. 애니어그램은 그래서요, 힘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. 힘이 저 밑에, 장, 행동이라고 써 있네요. 장에서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와요. 가슴, 감정, 머리, 사고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. 를 나누어서 봅니다. 자, 그래서 장은요, 8, 9, 1, 가슴 2, 3, 4, 머리 5, 6, 7, 이렇게 나뉘어집니다. 애니어그램. 이 애니어라는 말은요, 그리스어로 애니어, 아홉을 뜻하고요. 그램은 도형, 그라머스, 도형이란 뜻인 거예요. 아홉 개의 도형, 도형과 관련되어 있네요. 네. 왜 숫자이냐 하면요. 언어적인 것보다 이 숫자는 전체적인 우주를 다루는 중의적인 느낌,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중의적인 느낌으로 숫자를 사용했다고 그래요.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, 인간의 내면, 어떤 창조의 원리, 그러니까 고대 심리학 이게 시작된 게 어디냐면요. 이 문명이 처음 시작했다는 메소포타미아의 이집트 문명과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. 역사, 인간의 역사와 거의 같이 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슬람의 신비주의와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모두 영향을 미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, 피타고라스 아시죠?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이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우주의 원리를 발견했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. 이런 도형에서 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. 이것이 그렇게 구전으로 연결되다가요, 1950년, 바로 이 선천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는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, MBTI에서도 칼 융이 나오죠? 이 융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과 그 후에 MBTI로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. 자, 이런 애니어그램의 이 피타고라스, 아까 말씀드린 피타고라스와 어떤 플라톤 학파, 기원전 1세기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것이 러시아 정교회, 또 이슬람교의 순위파, 이런 데로 영향을 미쳐서 종교와 철학, 아주 광범위한 인간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, 어디에서 이런 걸 흔들어 얻을 수 있냐면요. 여러분, 중동에 보면, 이렇게 국기에 별 또는 달, 도형,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? 네. 이런 중동 지역에서 바로 이 우주의 원리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표징이에요. 자, 이렇게 피타고라스도 이야기한 이런 삼각형, 이런 그램, 도형, 이런 데 비밀이 숨어져 있다. 별 이야기를 보면요.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도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이 성경, 가장 오래된 저서라는 성경에서도 보면 별의 이야기가 나와요.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별 모양을 국기로 담고 있는데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이 수학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을 만큼 바로 이 우주의 원리,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갔다라는 이 우주적인 신비, 이것을 연구했던 학자들,
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아주 역사가 깊고요. 조금 더 종교적이고 우주적이고 철학적인. 그래서 이 도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.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얘기하는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입니다. 애니어그램에는 어떤 그램, 어떤 도형의 요소가 있느냐면요. 아까 제가 연결되어 있다, 이 원, 하나다. 라는 것들이 통합되어져 있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. 369, 369 삼각형, 별의 모양이 삼각형 두 개의 예지가 모여져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선이요. 점과 점,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. 하지만 이두선 가운데 또 하나의 점이 있어서 삼각형을 이루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. 네, 그래서 이 삼각형은요. 균형을 이야기합니다. 이게 최고의 인간상이라고도 하고요. 성경에서는 삼위일체, 네, 이 삼각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리고 1487 이런 헥사드라고 표현하는 요 도형은요, 7, 성경에서 나오는 7, 안식 7, 어떤 7의 법칙, 좋은 숫자를 표현하는데 이 7은요, 변화와 상호작용, 연속성, 을 의미한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 하나의 도형에서 많은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네요. 네, 이런 애니어그램 너무 재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 애니어그램을 다룰 건데요. 이렇게 9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면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증 또 MBTI 심리상담사 자격증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날개 날개, 화이팅 하세요!